사람을 만날 때 이별을 생각하면서 만나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연인 사이에서 이별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진 않잖아요. 그 사람 좋으니까 그냥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만나는데 근데 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과의 끝이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해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약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만남을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그 끝이 어떻게 될지가 그 끝이 생각해봤는데 뭐 어떻게 되나 아무 상관없어요.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고. 뭐 그렇죠. 그런 어떤 그럴 수도 있죠. 어. 근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사람을 내가 잃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내가 조금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많이 아프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가치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똑같은 명언이 있어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황명과의 끝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네, 마음에 병이 생기겠네요. 네, 여러분들 뭔가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할 때는 그 사람과의 끝이 어떨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대단하다. 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인트로를 어떻게 이으실 거예요? 뭘? 이 기타에다가? 이을 생각 없이 그냥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첫 만남이 있었잖아요. 헥스와의 첫 만남 어땠었어요? 헥스. 그렇구나. 헥스와의 첫 만남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만났을 때 그 느낌 정말 좋았는데 만약에 마지막이 있다면 어땠을까? 아, 그 기타가 이랬었어. 아, 이런 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기타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뭐 벌써 남의 브랜드의 끝을 상상하고 참네. 미친 이 사람. 네. 그렇습니다. 네, 헥스의 끝나지 않는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헥스의 GA450CE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근데 이 모델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199,000원 여러분들의 뭐 예산을 확 절감해드리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 기타를 했는데 네. 갑자기 565,000원대로 올라왔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이 헥스에서 이 가격대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란 말이죠. 애초에 50만원대면 이미 중상급자를 위한 맞아요. 기타라는 얘기가 여기서 딱 타겟팅이 될 만큼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기타를 보면 앞으로 20만원 전후에 그 엔테이크 기타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그렇죠.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60만원대 이 정도 사운드면 이게 성장해봐야 결국에는 여기겠구나라는 느낌의 어떤 결론이 나오죠. 네, 결론을 내주는 그런 지금 기술력의 지금 헥스 기술력이 확장되어 있는 영역을 보는 거거든요. 볼게요. 호넷 시리즈인데 이 호넷 시리즈가 탑백 솔리드에서 중상급용 어쿠스틱 기타로 출시된 헥스의 시리즈 모델입니다. 호넷의 GA450C이고요. 그리고 이게 GA 그 그랜드 오디토리움도 저희가 지금 바디 쉐입으로도 좀 처음 맞아요. 처음이에요. 네, 스펙이네요. 간만에 헥스의 여러 가지 좀 스펙들 여기서 자랑하는 스펙들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바디 내부의 우퍼라인 네. 안쪽 테두리를 전판 안쪽의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홈을 내가지고 그쪽이 좀 더 많이 울림이 되도록 약간 그 물 빠지는 이렇게 물길을 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사운드 길을 내준 거죠. 그리고 자연 건조 접합 그리고 3단계 건조 자연 건조 열 건조 고주파 진공 건조까지 약간 거기 나무한테 물리치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고주파 네. 네. 그리고 경도 강화 프렛 해서 전체적으로 스펙업을 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보이고 계속해서 그걸 브랜드의 특성으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벌집형 브릿지 플레이트 그래서 서스테인을 길게 늘려주고 연주 반응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는 뭐 헥스의 연구 결과 중에 하나죠. 벌집형 브릿지 플레이트 그리고 청자개 천연 청자개 저기 지금 들어가 있죠 중간에 네 여기 로제스에 들어가 있는 천연 청자개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야, 이 정도로 헥스에서 자랑하고 있는 스펙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랜만에 네, 68만원의 건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565,000원이고요 원산지 인도네시아 전장 103cm 두께 108mm 12플랫티툴레가 79mm로 바디 9플랫티툴레 네, 9플랫티툴레가 네, 79mm로 맨날 어쿠스틱 할 때마다 이거 네. 79mm면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 맞아요. 네. 그 그랜드 오디토리움이라 약간 뭐 컴팩트하게 좀 들어오는 편이고 연주감 자체도
이렇게 잡았을 때 착용감 자체는 컴팩트한데 이쪽이 조금 두껍다라는 거를 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셀렉티드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탑에 인디언 로즈우드 결 좋아요. 네, 아주 화려한 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 탑백솔 탑백솔이고요.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스탠다드 C쉐입 4개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로즈우드 굉장히 많이 썼네요. 18대 1, 네. 네, 18대 1 기어 위에 블랙패그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고요. 너트너빈 44.45mm 오일드 본넛으로 핑거 스타일에 최적화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판 공률은 320mm 반지름, 그리고 이게 이제 강화 프렛이죠. 하드니스 20프렛까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피쉬맨 소니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로즈우드 브릿지에 글로스 바디는 글로스 피니쉬, 넥은 라이트 매트 피니쉬. 바디가 반짝반짝해요. 그렇죠. 넥은 네, 번쩍번쩍거리죠. 네, 매트 피니쉬. 네, 이게 딱 보니까 헥스에서는 우리는 50만원대 한 60만원 언저리가 되면은 로즈우드를 이만큼 듬뿍 써서 만들 거야 라는 어떤 그 목재 그 스펙에 대한 자신감을 맞아요. 거군요. 좋은 걸 골랐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헥스에서 뭐 60만원 정도면 도대체 뭐 어느 정도로 만들길래 가격이 이 정도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타브랜드에서 나왔으면은 이 가격에 저 로즈우드를 저렇게 갖다 쓰기가 그렇죠. 힘들죠. 맞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쥐어 짜낸 그런 스펙, 목재 스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는 저는 조금 무거운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저는 이거 밀겠습니다. 아니야? 더 무거워? 많이 무겁지 않나요? 나는 오늘 왜 이렇게 감이 없지? 미안해 건우야. 아 1925 나 더 가까워. 나 6 차이네. 네. 전 11 차이. 축하드려요 1배판. 아, 두 개 더 남았죠. 아, 두 개 더 이기면 제가 뭐, 두 배판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그러진 않더라고요 잘. 그 중에 그쵸? 한 개를 퍼펙을 하고 이 사람 이 사람이 네 배판이 되면서. 어 근데 3연패는 이건 약간 위험한데. 약간 마음의 여유가 조금 없어졌어. 네. 마음의 병이 생길 겁니다 오늘. 아 오늘 이 마음의 병 특집 이거 진짜 어떡해. 네. 나와 이별을 생각하다니. 여러분 긴가민가 할 때 아시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좋게 만들려고 한 티가 딱 나네요. 열심히 만들었어. 네. 사운드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 이 중음역대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기타로 보이기 위해서 아, 맞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한 맞아요. 티가 나요. 맞아요. 이 중음역대. 맞아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기타라고 맞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중음역대에 단단하게 몰려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 그 어떤 어필을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정말 전반적으로 밸런스 굉장히 좋긴 좋습니다. 밀도가 좀 높죠. 네, 네. 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강박이 좀 보이는 사운드. 네. 네. 그 약간 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한국인의 사운드.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성실한 사운드. 근데 가격대 이상하는 건 확실해요. 응. 네. 좋은데요? 네. 56만 5천 원은 이 정도 사운드는 대단한 거죠. 돈을 좀 줄일게요. 잠깐만. 네. 이게 과연 네. 소니톤 픽업에서 어느 정도 잡아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잡아볼까요? 네, 날쿠스틱의 성향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중저음이 살짝 더 빠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진행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앰프까지 입혀놓으니까 그 전 과목을 다 잘하는 느낌인데 전 과목 다 약간 학원 다녀서 잘하는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되게 빡빡하게 준비한 느낌. 빡빡해요. 빡빡하게 준비한 느낌. 근데 그립감도 빡빡해요. 네. 네. 이 연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뭐냐 넥 쉐입도 C쉐입이잖아요. 약간 두껍고 네네네. 그래서 소리도 약간 빡빡하고 치는 것도 약간 빡빡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욕심이 좀 많은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정말 네. 좋은데 그 어떤 뭐랄까 이 기술이 쌓이고 그 뭐 유저들과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버전업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의 시간이 조금 다른 뭐 우리가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던 기타들에 비해서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조금 더 여물면서 기타 자체에 조금 여유와 여백이 생기면 훨씬 더 좋은 기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좋은데 빡빡하다라는 게 강점이자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아, 뭐 사운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대의 헥스에서 로즈우드를 이렇게 많이 썼음을 어필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운드를 이렇게 잡는 걸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티내기 위해서죠. 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신스위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신스위메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신스위맷. 네, 우리가 헥스와 처음 만난 후 네, 계속해서 헥스의 다양한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그 헥스의 초기 기술력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쫙 스며들 때쯤 되면은 이쪽 라인의 이 56만 5천에 오늘 본 이 로즈우드의 사운드들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성실함 어떤 기술력의 성실함을 보여줬잖아요. 이것들이 또 이제 RN 라인으로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맞아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헥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과 여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노하우가 그냥 쌓이면 쌓일수록 익어갈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굉장히 성실한 기타 네. 빡빡한 빡빡하게. 기타 네. 헥스 GA450CE 같이 보셨고요. 시청 전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558화의 에랄백스 어쿠스틱 프리앰프 세션 DI였습니다. 네, 세션 DI의 조폭엽기토끼님, 갈수록 인트로가 라디오 인트로처럼 시작되며 그 해설이 시작되면 두 분의 스탠드업 코미디가 되는군요. 네, 오늘은 기어와 상관없는 한주평 남깁니다. 두 분 리뷰 은퇴하시면 스탠드업 극장 재취업하시지요. 네. 네. 네, 보러 와주십시오. 네. 황명음의 명언극장 한번 제가 근처에다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조폭엽기토끼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다 뭐 좋아지진 않거든요. 네. 사실 잘하는 게 필요한데 그쵸. 제가 보기에는 잘함도 안에 묻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에 있는 거를 약간만 조금 덜어내도 사실 이 가격 대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깨에 들어간 힘 조금만 빼자 라고 드립니다. 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공부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조금 좀 어울려서 좀 놀다 보면 또 더 큰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딱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가성비이네요. 네. 네 충분해요. 그래 공부도 다 때가 있어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가. 네 몇 대 몇? 8.5, 8.0. 네. 성실함에 진짜 네, 약간 가사전들에서 성실함에.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막한 이 성실함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이렇게 주변 기업들에 좋은 영향을 아마 미치면서 시간 지나면 네, 더 좋아질 거예요. 여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핵스의 미래는 이 기여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굉장히 희망차다고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와 좋단 아니지만 심플한 매력으로 그냥 계속 꾸준히 주식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네 다음 시간에는 88만원의 카니발 DE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 시간 65만원의 듀크 CE 해서 중고가 모델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시리즈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